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단월드 뇌교육의 실체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허태선 목사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0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장 합신총회가 지금까지의 경과와 향후 대책을 위한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독수리 교육 공동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인재를 키우기 위한 독수리 교육 공동체의 커리큘럼과 열린 토의 학습 등을 살펴보겠습니다.